뭐 이용준 씨가 요즘 또 난리죠. 아, 이용준 씨가 네. 요즘에 반응이 너무 좋은 게 1박 2일 복덩이 아, 맞아요. 오. 기사를 봤는데 네. 모두 좋은 글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들어와야 된다 이거. 네. 어떻게 뭐, 정상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오늘도 녹화를 하고 낮에 지금 하고 온 거거든요. 아, 맞아요. 그럼 정상이 된 거네. 아니, 근데 저번 주는 또 없었어요. 형만? 어, 나만. 아.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감독님이 좀 친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나오는 거 좀 물어봐 주시고. 아. 본인 스스로도 궁금하네. 아, 정해진 게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KBS 내에서는 다 비밀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아, 근데 형이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 뭐를? 아니, 저 또 지원해서 반갑습니다. 방송 돌아다니니까 알지. 돌아다니지. 매니저야? 방송 있을 때 오는 거지. 야, 꼭 방송 있어야만 먹어. 아니, 넌 꼭 배고파야 밥 먹냐? 그냥 죽게 되면 먹는 거지. 얼마나 해. 아니, 왜 다들 화가 나 있는 거야? 웃으면 삽시다. 그리고 저는 오늘. 미안해, 방이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원래는 오늘 뭐 끝나고 뭐 해? 차태현 형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형 또. 주제넘 게피투게더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 야, 오늘 저기 동부 집들이 하는데 너 왔으면 좋겠는데. 야, 유진 씨. 정사원이네. 그래가지고, 근데 준호 형도 야, 와! 근데 해피투게더 합니다. 해피쿤 형 다 모든 멤버들이 오라고.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추수하거든요, 이 시간이. 가서? 가봐야지 또, 마음씨. 왜냐면 좀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집들이지만. 네. 네. 끝나고 가야죠. 세호 네. 형이 집합이 좀 있어야 되면서. 그거 집합도 하면서 내가 무시 못하거든요. 친구인 나는 왜 집합을 당하는 거야? 친구인 나는 왜 집합을 당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자, 우리 조꼬와. 야. 고마워. 아니, 저랑 세 차례 이렇게 서 있잖아, 많이. 야, 저희들이 나를 사랑으로 생각하는 아니, 저희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창이 형도, 야, 그래, 고생. 나는 앉기도 애매하고, 서도 애매해. 아, 조꼬왕 재밌네요, 조꼬왕. 근데 세혁 씨도요, 그 그만, 아, 뭐야, 언제 갔지? 근데 세혁 씨도요, 그 그만, 아, 뭐야, 언제 갔지? 그만이라니. 야, 이 트라우마 엄청나구나. 세호 하길래 또 놀랬어요. 무의로자 했어가지고. 질문 좀 할게요. 네? 아니, 조세호 씨도 무한도전 인턴이었다가 정사원 됐잖아요. 네. 이용지 씨 초기 어때요? 1박 2일. 아, 사실 저는 네. 용지 씨한테 항상 지금 너무 느낌이 좋다. 그리고 용지 씨의 활약했던 그 기사가 나오면 저희 단체방에도 제가 올려요. 이용지 짱! 일정에. 제가 좀 주제 넘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지 씨가 1박 2일 거의 저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100%지. 주제 넘는 거는 표현이 없는데. 제가 뭐 감히 좀 얘기를 시청자로서 얘기를 드린다면 이용지 씨가 들어가고 또 1박 2일에도 이용진 씨가 굉장히 또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새로 활력소. 이게 예. 어떻게 뭐 혹시 모르냐 편집될 수도 있으니까 제 동영상을 한번 따로 오케이. 이게 누구잖아. 편집되니까 이게 왜냐면은 본인의 SNS에 그럴 수 있어요. 이따가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1박 2일 출연하시고 나서 인지도도 급상승하셨다. 그래요? 예, 제가 아파트 주민분들이 제가 이런 연예인인 걸 잘 모르세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그냥 뭐 꾸빅이나 이런 거 보면 보시니까 예, 네, 막 제가 슈퍼도 그냥 너무 편안하게 갔다 오고 예, 네, 그럴 정도인데 근데 딱 두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제 인지도가 올라왔다고 느꼈던 게 언제요? 한 번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문 열어주시면 예, 고생하세요 항상 이렇게 가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만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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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봤어? 이만갑! 이만갑!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밥도 예. 알아보시고. 어른들이 많이 보시고. 네. 어른들이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두 번째는 그, 1박 2일! 그리고 옆집 할머니까지도 예.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은. 저번에 전주 재밌었어 하고 얘기하고 진짜 아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보세요. 네. 이게 주말 예능 힘인 게 저도 이제 런닝맨을 나가고 해외를 그 전대도 뭐 다 돌아다녔었거든요. 해외를 나갔는데 해분들이 알아보더라고 저번에. 맞아. 진짜로 아니고 뭐 개그맨 많이 갔다. 월드스타네. 월드스타까지는 아니고. 월드스타. 반뜸에 그래. 발음이 안 돼. 그 신발 가게를 갔는데 신발을 들고 있다 진심으로. 이거 리얼이요. 리얼로 진짜 신발을 떠오면서 량시참 이러더라고. 양시찬은 저도 진심으로 양시찬?
진짜 야 누가 알다 진짜 용진 씨 그랬어요? 아 지금 홍콩에서 진짜예요. 홍콩에서 아, 진짜로 그랬다니까. 아, 진짜요? 어. 진짜 량시찬? 근데 옆에는 또 어 량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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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장이 량시찬이야. 아니야 진짜요. 아니 그 신발 이름이 양시찬 아니야? 큰 브랜드에서 아니 새로운 모델 양시찬 큰 브랜드에서 어, 그럼 엄청나게 비싼 건데 저러니까 잘못 듣고 내가 양시찬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양시찬 이거 아, 진짜 알아보더라고. 아, 이 시점에서 광희 씨가 이용진 씨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말을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영원한 건 없잖아요. 무도도 없어진 편에. 그렇잖아. 나는 솔직히 무한으로 들어갈 때 애들이 막 아, 평생 직장이라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 평생 할 거라고. 근데 무한으로 사실 없어.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에 그 눈치 보지 말고 좀 했으면. 사실 뭐 그거 들어간다고 뭐 대단하게 스타 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나 밥 좀 나 봐봐요. 왜 자꾸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네. 쌓아놓은 게. 아, 울분이. 네, 근데, 네. 근데 형님은 되게 편하게 하실 것 같아서. 주제 넘게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신우 씨가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네, 군입 따기 전에 좋은 추억 갖고 가셔야 되는데. 아니, 싸우는 모습만 보여드리시죠. 근데 신우야, 이런 상황보다 짜증나는 상황은 없어, 군대에서도. 아, 그래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은 없어, 군대에서도. 이거보단 편해. 아, 전 지금 너무 좋아요. 거짓말. 아, 진짜. 지금 이렇게 빠진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아, 좋아. 어떡해. 너무 착하네요. 맞습니다, 진짜. 생각해요. 착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팀 뭔지 알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아, 눈물 나. 아니 사실 우리 미주 씨하고 신우 씨도 좀 토크거리가 되게 많아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좀 그 중간부터 지금 있어가지고 네, 앞에 네, 분들 조금만 더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이거는 사실 그 인사가 이게 좀 GD 인사. 그러니까 GD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용진 씨도 이걸 되게 많이 하네요. 용진이 형은 이거 유독 많이 하네요. 저는 지금 그리고 안... 앉아 있는 자세 약간 지용이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저 이거 안 하고. 보고 막 지금. 저 이거 많이 하죠. 이것도 많이 하고. 아까 이렇게 대화할 때 네.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가 이제 허생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게 더 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반대 손으로 이거를. 봐라 이거야. 나는 여유 있다. 질문하세요. 아, 네. 약간 이게 수액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네. 제가 이렇게 돼봤는데 이거 좀 별로고. 귀여운 허세예요, 저는. 우리끼리 안에서는 다 알고 있는 허세죠. 아, 그래요? 네. 이용진 씨가 한참 허세 부릴 때 회식 자리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고요? 아니, 회식 자리에서요? 아, 진짜. 그냥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아, 대박! 그러니까, 아니, 회식 자리인데. 아, 저거 연출한 사진 아니야? 아니야. 어, 진심, 저때 우리도 얘기하죠. 형,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이어폰 때 노래 듣는 거 보이면 소통을 좀 하자. 그러면 자기가 하는 얘기는 딱 이 얘기 한마디예요. 네. 나는 지금 세상과 소통하기 싫어. 난 여기에만 집중. 이런 느낌의 허세가 좀 있어. 중2병 아니야? 중2병. 중2병 좀 있죠? 그치? 있어요. 아니, 혼술 기분 내는 거죠. 뭐 듣고 있었어요? 무조건 기억의 습관이죠. 나는 아니 집에 가서 혼술하지 왜 저러고 있냐고. 나의 마음 지쳐갈게. 내 마음 속으로 이때 마시죠. 전주 때 한 잔 따라다녀. 허세 진짜 야 아니 저렇게 하면은 여자분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거 알고 아니 사실 저렇게 하면 약간 눈길이 가 미주 씨 안 그래요? 아 전 안 가요. 안 가요? 저는 어. 저렇게 막 허세 부리는 남자를 싫어해서 약간 좀 꼴불견. 만약에 자리에 저런 그 회식 자리에 남자가 있으면 좀 어떨 것 같아요? 뭐야,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가? 아, 약간. 윤희 씨는 어때요? 좀 약간 회식 자리에. 아니, 눈길은 가겠죠. 아, 그러니까, 한 번, 몇 번은 눈길은 가죠. 네. 눈길은 가지만 뭐 특별히 사심을 가질 것 같진 않아요. 네. 이동구 씨랑 그러다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이동구 씨는 저런 행동 안 하죠. 이동구 씨는 저런 행동 안 하죠. 저는 정근영이야. 저런 식으로 웃음 주는 걸 좋아해요. 제 코드예요. 허세 코드가 제가 갖고 있는 재밌어. 예. 아니 그 사실 이용진 씨는 그 예능 픽이기도 하지만 네네. 우리 개그맨들 사이에서 나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진짜 궁금했어. 많아요. 진짜 인기 많아요. 이용진 세차씨 많죠. 많아요. 예. 정말 그 개그맨 후배들 그리고 선배님들도 굉장히 좀 약간 유심히 보고 좀 좋아하는 캐릭터를 많이 있어요. 아니 그 장도현 씨 그죠? 장도현 씨도 고백했고 그 전에 뭐 자이언트 핑크 잡힌도요. 맞아. 이용진 씨 매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건방져. 부끄러워. 허세가 좀 나와요. 허세가 나와서 그 약간 요거 나온 거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어, 재수없어. 아, 너무 달라. 아니, 그냥 형 얘기하면 좀 끊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아니, 원래 말이 좀 안 빨라서 그래요. 네, 천천히 얘기하세요. 그냥 그,
원래 개그맨 분들하면 장난기가 많을 것 같고. 맞아요. 저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장난 잘 많이 안 치세요, 평소에? 네, 장난 많이 안 쳐요. 그리고 좀 과묵한 편이고. 약간 다른, 뭐, 세찬 씨를 예를 들면 엄청 쌉쌉이잖아요. 차별화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주변 때문에 예, 내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거구나. 막 저는 그런 거를 안 하거든요. 막 무슨 막. 막, 야, 그만! 막, 이런 거로 저는. 잘... 추임새를 요런 거. 추임새 하자! 한잔해! 좋아! 좋아! 한잔해! 좋다! 한잔해! 가자! 저는 그런 거. 그냥, 아니. 아... 저승우 씨도 꼭 맞아, 추임새. 너무 좋아요. 어떤 거 해야 돼? 한잔해! 한잔하지 하면. 한잔하지! 질수록 줄이죠! 저는 정신 차리면 상의를 벗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야, 코끼리. 이용진 씨 이런 걸 안 하고. 아, 저는 막.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네. 주변에서 이러다 보니까 좀 이용진 씨가 좀 과묵함이 좀,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네, 좀 약간 신기한 거 보이는 거지. 완전히 돼서 좋아한다 그랬던 거지. 저를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예. 네. 근데 저는 그,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 코빅스. 아, 나오셨어요. 나왔었는데. 근데 저 원래 평소에 너무 좋아했지만, 진짜 제가 반했던 게 뭐냐면, 그 무대 딱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대사 보시면서 계속 혼자 계속 되뇌이시면서 그런 모습 보고 전 더 팬 됐거든요. 더 멋있어. 무대에서만 까부는구나. 그게 아니라 무대 그 대사도 한 세 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우 씨가 오셨길래 이게 개그맨이다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야. 이게 개그맨이다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야. 아, 그런 거.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와서야 돼.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 거. 여기 화세. 심지어 대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근데 이거 뭘 봐. 그냥 그렇죠. 그냥 나 스스로 나를 캄프라치 한다. 보여주겠어. 캄프라치, 캄프라치. 이런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캄프라치 한다. 이런 모습을 이제 개그맨들이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조세호 씨가 좀 얘기를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장도연 씨가 사실 이용진 씨한테 이게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 고백을 했었다는 거예요?